신피님이 천천히 오면서 실내 쪽도 한번 비춰줘 봐요. 완벽한 수평으로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2열의 회전 시트, 상부에는 29인치 모니터. 자, 어떠신가요? 지구에 없는 차 같아요.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가시죠. 아, 신피님이 뭐 다 시키십니다. 자, 브레이크 한번 밟아봤습니다. 놓고요. 한번 또 밟고요. 자, 어떠신가요? 자, 오늘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모든 걸 다 넣었어요. 아마도 지구에서 이런 차는 없을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뭐 아트원밖에 없는 건데, 과연 어떤 내용? 오늘의 주제는 8천만 원짜리 아웃도어 차량 한번 살펴보고 가성비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는 영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데,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자, 외관 쪽 보여주시죠, 심폐님. 와우, 이게 뭐야 이게? 사이드 어닝, 일체형 하이루프와 일체형 어닝 피안마 F45S260 모델이 장착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외장 모습 보고 있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뭐 대포 같고, 뭐 전,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반사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 외장 쪽은 뭐 이제는 딱 봐도 하이루프를 보는 게 아니고 일체형 어닝이 달려있다 하면, 오, 저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뭐 아웃도어 아니면 황제 차바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실내 쪽도 어떤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지, 지구에 없는 카니발, 그리고 멋과 실용성 한번 따져봅시다. 1열 쪽 오픈을 했습니다. 비춰주시죠. 자, 어떠신가요? 1열 쪽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에 이렇게 실내는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와우, 요트 같은 분위기, 크림 베이지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풀 트리밍까지 다 갖춰져 있고, 아, 모니터 한번 비춰줘봐요. 정말 깔끔한데,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그리고 그 앞에는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 그리고 앞 가리개, 이렇게 완벽한 앞쪽을 가려주는, 뭐라고 해요, 이거 우산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 톰 그레이. 야, 멋있다. 오, 이 정도로면 뭐 럭셔리. 정실장 한번 응원 한번 해줄까? 트리밍 한번 비춰줘봐요. 예, 여지껏 AS가 한 번도 없었던 풀 트리밍 보고 있습니다. 손에 지문이 없어져야 완성되는 크림 베이지 풀 트리밍, 1열 쪽 전체적인 디자인, 뭐 이 정도로면 뭐 벤츠 마이바우 뭐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죠, 심표님? 자, 여기서 끝나면 서운하죠. 1열 쪽 닫고 2열 쪽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2열 쪽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잘 비춰주십시오. 자, 바닥 쪽에 평탄함이 요트 바닥이 다크 브라운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아, 크림 베이지랑 또 이렇게 다크 브라운도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심표님. 맞죠? 네, 자, 그리고 조수석 뒤쪽은 이렇게 압복이 되어 있는데, 야, 여기에 어마어마한 장치가 있죠. 즉, 제가 몸으로 보여줘야 돼. 말로 할 게 아니고. 자, 사이드 스텝 밟고 올라가서 압복이. 자, 이건 정상적인 승차 모드입니다. 1열에 한 명, 2열에 딱 이렇게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 레버를 가지고 전후 이동, 그리고 좌우 이동이 부드럽게 되는 아트원의 인기 있는 회전 시트인데요. 자, 이렇게 평소 승차 시에 회전 시트가 가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이가 동일하고 깔끔하죠. 뭐 걸리는 게 없어요, 걸리는 게. 그리고 아직 특허 안 나왔는데 한 레바로 전후 좌우 이동이 되는 것이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나왔는지도 몰라. 자, 다음은 뒤보기. 자, 회전 시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뒤보기가 됩니다. 뒤보기. 우리가 꿈꾸는 것이 현실로 오죠. 즉, 바닷가 쪽에 딱 뒤보기하고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런 모드도 가능하다는 거. 게다가 아까 설명 하나 빠뜨린 거, 심표님. 네온커플. 그러니까 네온커플도가 딱 있어서, 여기서 뭐 여름에는 시원한 아이스커피, 뭐 서울에서 대전까지 올 동안 얼음이 녹지 않는다고 자주 설명했죠. 앞에 두 개, 그리고 후석 쪽에 두 개인데, 그래서 딱 꺼내가지고 아이스커피 딱 먹고 마주 앉으면은 뭐 바로 카페가 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 정도로 회전은 기본이죠.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뭐냐, 바로 3열에 황제 차박 릴렉션 시트가 있는데, 이 릴렉션 시트는 말 그대로 릴렉션 기능이 있습니다. 즉, 앞쪽을 딱 들면 우오, 뒤로 이렇게 뒤로 쭉 밀리고, 더불어 앞쪽에 딱 이렇게 발을
발을 올려놓고, 당연히 안전벨트는 요 3점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3점식을 이용해서 안전벨트를 딱 메고 발을 딱 올려놓고 뒤로 딱 누워서 엄기사 갑시다.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충분히 편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열선 시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회전 시트와 릴렉션 전동 침대 시트가 만나면은 의전용 VIP 시트도 부럽지가 않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 한번 비춰주시죠. 측면 쪽에는 이렇게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원단은 베이지 컬러 완벽 차단 효과, 그리고 완벽 개방 효과. 문 열어놓을까요? 뭐 어두운데. 네. 예, 마찬가지 3열도 완벽 차단, 완벽 개방 허니콤 블라인드가 되어 있고, 풀 트리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필라트리, 그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 부분까지 다 수작업으로 트리밍을 해준 것이고요. 그리고 하이루프 모든 구성품은 자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잡소리 그리고 AS가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센터 그리고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이 은은하게 변하고 있어요. 자, 밤에 너무 화려하면 눈부셔서 운전 안 돼요. 이 정도로면 간접종이면 충분히 분위기 업 할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U자형 에어덕트 구조, 그리고 보이는 곳에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확산형으로, 그리고 겨울에는 히터 바람이 나오는 것이 아톤 글로벤 하이루프의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앞쪽, 화면 앞쪽 비춰봐요. 뭐 4K 영상인 것 같은데 이렇게 29인치 대형 화면이 전체적인 금형에 딱 맞게끔, 뭐 머리 이렇게 다일률도 군더더기가 없죠. 예, 일단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연결하면은 이렇게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끊기지 않고 시청할 수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의 특징이고, 아까 조수석에 블루투스 더치 마이크 있었죠. 네. 예, 본 모니터는 블루투스 송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차에 있는 순정 전체 스피커로 뭐 노래방에 노래를 딱 틀면 들을 수가 있고, 마이크만 켜면 끝장납니다. 더불어 본 버튼만 딱 눌러주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대형 화면을 인산철 배터리 30A가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동안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와 웰컴 등이 있는 것이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하이리무진, 하이루프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높은 개방감, 그리고 모니터를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무시동 상태에서, 즉 편안하게 차박 시에 무시동 상태에서 시청을 할 수가 있는데, 본 차량은 전기장치 오리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2박 3일 동안은 뭐 그냥 무시동 상태에서도 시청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죠. 자, 이렇게 자 1열의 크림 베이지, 그리고 2열의 회전 시트, 그리고 3열의 릴렉션 시트의 승차 모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서운하죠. 평소에는 6명이 승차할 수 있는 모드에서 주말에는 2명이 충분히 아웃도어, 즉 차박을 할 수 있는 모드로 변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회전 시트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회전 시트 할 경우에는 뭐 제가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해도 됩니다. 등판 쪽을 이렇게 앞으로 당긴 상태, 그리고 약간 앞으로 민 상태에서 레버를 딱 당기면 이렇게 부드럽다 부드러워. 이 상태에서 한 방, 어디 갔어? 이 상태에서 등판 싹 제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설명할까요? 아니면 심피디님 밖에서 설명할까요? 일단 안에서 설명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안에서. 자, 이렇게 당겨준 상태에서 등판 버튼이 있습니다. 등판 버튼을 뒤로 딱. 자, 메모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원터치로 넘어가죠. 네. 그 상태에서 등판이 완전히 내려갔을 경우에 등판과 방석이 이렇게 층이 지게 됩니다. 층이 지게 되는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버튼 한 번 더 눌러주면은 이렇게 등판과 방석이 딱 완벽한 수평이 됩니다. 자, 완벽한 수평이 바로 아트원의 특허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헤드레스트를 빼서 바로 옮겨주면은 베개 역할을 하죠. 베개 역할을 하고. 자, 테일게이트가 닫힌 상태에서 편안하게 2열의 회전 시트에서 자고 싶다. 누울 수 있는 모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테일게이트를 열면 또 새로운 것이 또 나오죠. 왜냐? 언더서포트를 펼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뒤에 리어 텐트, 꼬리 텐트만 있으면 훨씬 더 레그룸을 넓게 쓸 수가 있는 것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일게이트를 그럼 어디 가서 열지? 뭐, 키를 찾고 앞에 가서 열나? 바로 이쪽에 있죠. 도어 쪽.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시고 제가 뒤로 갈까요? 딱 누르면은 신피님 뒤쪽으로 한번 이동해 주시죠. 네.
테일게이트가 열린 상태에서 시트를 뒤로 한번 쭉 밀어보겠습니다. 아, 최대한 밀어볼까요, 심피님? 쭉. 우와, 더 가는데? 다 갔어. 자, 이렇게 밀면은 2열에 넓은 레그룸이 생깁니다. 물론 뭐 바닥에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좌식. 자, 이 상태에서 언더소프트를 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언더소프트를 딱 올려주고, 언더소프트도 원터치이기 때문에 뭐 올라오겠지 뭐. 예, 저는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역시 헤드레스트도 뒤로 쭉 밀면은 이렇게 베개를 끼워 넣을 수도 있고, 끼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세워 놓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워서 쓰기도 해요. 예, 끼워 놓으면 이런 식으로 딱 끼워 놓으면 되고요. 자, 이 상태. 그리고 언더소프트가 올라왔죠. 예, 침대 시트는 전체 최대 185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2열에 회전 시트가 붙이면 뭐 2m가 훨씬 넘겠죠. 예, 이 상태에서 뭐 겨울에도 리어 텐트, 꼬리 텐트 치면은 요즘에는 우레탄 창, 그리고 여름에는 모기장까지 쳐진 리어 텐트가 많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확장되고, 이 상태에서 모니터도 한번 비춰주시죠. 와우, 정말 깔끔한 화질. 그리고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고,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침대가 좀 약간 기울었어요. 이왕 뭐 하나 보여드릴까? 지난번에도 인기가 있었는데, 릴렉션 버전. 아, 쇼츠. 네, 쇼츠에. 자, 이렇게 하면은, 와우. 미끄럼틀이네. 그만 가, 그만 가, 그만 가. 야,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거 뭐 썬텐 오는 건가? 비보기? 오, 아, 베개를 여기다 놓으면 되겠네. 맞죠? 자, 역시 수평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수평을 이루면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다시 올라오면서 수평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뭐 언덕, 너무 좋은 경치 언덕에서 차박을 할 경우에는 뭐 이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그죠, 심표님? 자, 옆쪽에 전기장치 설명을 해야 돼요. 전기장치. 전기장치의 끝판왕. 아트원의 AP330 올인원이 지금 현재 내재가 되어 있는데, 자, 메인 스위치, 그리고 220V 인버터 사용시 스위치, 그리고 이거는 캠핑등 스위치, 그리고 이거는 테일게이트, 맞죠? 네. 네, 그리고 220V 아울렛, 그리고 USB 아울렛 두 개, 그리고 C가 아울렛. 뭐가 빠졌을까요? 뭐 휴지낼까? 무시동터가 빠졌거든. 아~ 예. 네. 어쨌든 무시동 히터는 사실은 전기가 빵빵하기 때문에 그냥 전기 히터를 사용해도 되고, 또 열선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뭐 무시동 히터가 없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아트원에서 평소에 6명이 승차, 그리고 4명이 승차할 때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2열을 회전을 하면은 정말 럭셔리하게 다리 쭉 펴고 안전벨트 메고 장거리 가도 정말 정말 편합니다. 뭐 골프 치러 갈 때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듯 평소에는 6명이 승차하고 주말에는 2명이 아주 편하게 차박 캠핑을 할 수 있는 모드를 보여드리는데, 또 여기서 끝이라면 또 서운하죠. 뭐가 남았죠? 바깥쪽에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남았죠. 그쵸. 예, 일체형 사이드 어닝도 한번 치는 거, 뭐, 보여드리죠. 뭐, 몸, 뭐, 있겠다, 뭐해. 예, 잠시 끊고 어닝 펼치도록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심피님, 제가 안전벨트 이렇게 맸어요. 불빛 없어졌죠. 네. 그 다음 안전벨트를 풀었어요. 불빛이 보이죠? 여기 붙여주시죠. 자, 아트원의 신형 릴렉션 시트 3점식 안전벨트인데요. 자, 요즘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반드시 안전벨트 확인, 즉 이렇게 맸을 때 불이 꺼져야 되고요. 주행 시에 만약에 안전벨트를 풀면은 띵띵 소리가 나야 됩니다. 자,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합법적인 구조병이 힘듭니다. 아트원에서는 4세대 신형 카니발의 모든 릴렉션 시트에 이렇게 완벽한 안전벨트 시스템까지 제공한다는 사실. 이왕 하는 거 릴렉션도 한번 해볼까? 릴렉션. 오, 편한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이 상태에서 발을 그냥 2열의 회전시에 딱 올리면 되는데, 현재 신발을 안 닿지? 네, 안 닿지. 너무 편하다. 자, 편한 것도 좋지만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마무리하러 가시죠, 심폐인님. 자, 실내 쪽에 모두 보여드렸죠. 이게 총 아니야. 실내 쪽에 모두 보여드렸는데, 바깥쪽에 일체형 사이드 어닝 펼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걸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30cm 정도 돌려주고, 앞쪽으로, 되는 앞쪽으로 항상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을 수평 되게 딱 떼서 늘려주고요. 이제 뭐 여러 번 하니까, 숙달 되니까 너무 쉬워요. 예, 그리고 역시, 뒤쪽 것도 빼서 실러서 이렇게 연장
시켜서 딱 지지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또 역시 돌려줍니다. 바깥쪽으로 계속 돌려주면 되고요. 자, 중간쯤에서 다시 다리를 한번 옮겨줘야 되겠죠. 앞쪽으로 이렇게 옮겨주고, 역시 이쪽 다리도 딱 옮겨주고, 자, 마무리. 사정 없이 돌려줍니다. 사정 없이 돌릴 때 이 관절이 딱 펴지면 이렇게 원단이 쭉 내려앉는데 반대로 이렇게 해주면 딱 텐션이 유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 정위치, 다리 정위치 하고, 자, 어닝 팩이 있어요. 어닝 팩을 사정 없이 정말 견고하게 박아줘야 된다. 왜냐? 여기가 풀리면 바람에 날리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리고 어닝월 전면 프론트 그리고 측면 까지 모두 제공하고, 어닝월을 사시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말이 필요 없지. 어닝월을 사시면은 이렇게 밴드 6개, 그리고 망치, 그리고 팩 8개, 예, 그리고 어닝월 세트가 있죠. 어닝월 세트도 마찬가지 드리는데, 자, 요것은 캠핑 박스에 딱 넣어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자, 어닝월까지 펼치는 것은 다른 영상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자, 본 차량은 싱킹 공간 열어보겠습니다. 싱킹 공간에 보시는 것처럼 전기 장치의 끝판왕 아트원 AP330이 내재가 되어 있고, 3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 중 충전기가 모두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본 차량은 무시동 히터가 빠진 차량입니다. 즉 전기장치만 풀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레버를 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닝까지 펼쳐드렸습니다. 이제 후석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모습 다시 한번 비춰주시죠. 자, 지구에 없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플러스 황제차바 6인승 플러스 일체형 사이드 어닝, 그리고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와 회전 시트, 평소에는 6명이 또는 4명이 럭셔리하게 승차를 할 수 있는 모드, 그리고 아웃도어 황제차박을 즐길 수 있는 어닝, 그리고 어닝월까지 전기장치까지 모두 담긴, 일명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물론 차량 금액, 뭐 RV차, 뭐 여러가지 차들이 있습니다만은 취향 존중이죠. 즉 두 가지 목적, 승차와 차박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오늘 영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아트원은 결코 화려하고 럭셔리한 것보다는 기본에 충실하고 가성비 있는 거, 실용적인 쪽에 돈을 투자해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올 것을 약속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 어닝 접는 것도 찍어. 뭐 내가 영상에 편집하면 되니까. 뭐 이거 얼마나 걸린다고, 시간.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딱 앞쪽에 놓고 이렇게. 이제는 너무 많이 해보니까 뭐 쉬워요. 간단해요. 상태에서 다시 역시 열심히, 뭐야. 돼서 열심히 쭉 접어주고, 앞쪽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쭉 접어서 안쪽에, 이때는 안, 딱.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딱. 뭐, 접는 것도 이렇게 자주 보여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쭉 끝. 어떠십니까? 고생했어요, 심피디님. 자, 이거 유리막 코팅만 하면 될 거죠?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와우, 바이바이.